덤프트럭에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 운행한 운전자들이 진주 지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운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혼들 보내서 가서 배달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정섭 씨도 덤프트럭에 등유를 넣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적발된 진주 지역 운전자는 모두 17명으로 모두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씨등 6명은 조기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20% 깎아준다는 진주시의 안내에 따라 기한을 지켜 과태료 1,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다른 운전자 8명은 이의 제기와 소송을 거쳐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경감받았습니다. 소송을 되겠죠. 판사가 500만 원을 판결할 거라고요. 그 500만 원 내고 이제 해결 받죠.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들이 오히려 700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법규를 지켰더니 더 손해를 본 셈입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입고 지내다가 이제 그 5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너무 진짜 억울한 생각밖에. 억울한 마음에 진주시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것. 현재로서는 행정청이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똑같은 불법 행위에 내려진 고무줄 과태료 처분. 그리고 규정에 따를 뿐이라는 행정이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